잠베리님 사연입니다. 두 자매 이야기 시즌 2. 30년간 이 길을 오면서 못다한 이야기. 이런 경우도 있었어. 귀신이 급하게 막 나를 잡아 끄는 거야. 늦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야. 빨리빨리를 외치며 나를 어느 무당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집은 자그마한 무당집은 아니고 조금 큰 무당집이었지. 법당도 크고 손님들이 기다리는 거실도 있더라고. 거실에서 법당 안이 다 들여다보이고 그 안에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였는데, 그곳에 들어가니 어떤 분이 커피 한 잔을 나한테 건네면서 앉으시라고 하더라. 그래서 커피를 홀짝이면서 법당 안을 보는데, 호호라, 이거 은근히 재밌는 거야. 한참을 보고 있다 보니 격양된 목소리로 서로 투닥거리기 시작했지. 고개를 옆으로 살짝 내리고 집중을 해봤어. 하나라도 놓치기 싫다는 듯한 느낌으로 말이야. 둘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더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비슷한 사람끼리 기싸움을 하면서 지들이 더 세다고 난리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재밌더라고. 나는 왜 이런 게 재밌지? 꼭 같은 또래 친구들이 내가 더 잘한다, 아니다, 내가 더 잘한다 하면서 고집 피우며 싸우는 뭐 그런 모습 같았거든. 무당 앞에 손님으로 온 사람은 두 명이었어. 엄마로 보이는 분과 딸로 보이는 사람. 내 눈에 딸로 보이는 여자가 신을 받은 여자야. 신은 와 있고 신내림 없이 자신을 가르쳐줄 신엄마만 만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집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막 떠들어대고 있더라고. 그 과정에서 각자 내려온 신끼리 기싸움 중이고, 그 영향으로 두 제자가 신의 기운을 느끼면서 사람으로서 표출 중이었어. 한참을 보다가 이건 밑도 끝도 없이 갈 것 같고, 괜히 신들 기싸움에 엄한 사람들이 살을 맞을까 걱정이 살짝 되더라고. 다 마신 커피컵을 옆으로 치우고 벌떡 일어나서 당 안으로 들어갔지. 내가 들어서니까 다들 뭔가 하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신경 안 쓰고 그들의 신에게 말했어.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싸우지들 마시고 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들 가시죠. 무당이랑 손님이랑 나를 보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는 듯한 표정으로 날 째려봤고, 무당 아줌마는 반말로 나한테 너 뭐 하는 년이냐고 막말을 던져주시더라. 그 모습에 한숨만 나왔어. 나는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지. 그래도 나는 미소를 잃지 않고 웃으며 한마디씩 해주곤 나왔어. 조만간 가시는 기도 드릴 때 힘드실 거고 조심히 갔다 올 수 있나 모르겠네요. 무당 아줌마에겐 그렇게 말했고, 점을 보러 온 딸로 보이는 여자한테는 이렇게 말했어. 당신한테 내려온 신장한테 당신 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데 다니지 마시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말을 안 듣고 이런 데를 싸돌아 다니고 계세요? 2년이 되면 신엄마가 알아서 찾아오실 겁니다. 그 전까진 얌전히 집에서 기도나 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그 말을 하고 나오는 내 뒤통수에 대고 신발, 족발, 크레파스를 외쳐가며 날아오는 욕설에도 불구하고 난 재밌더라. 이런 구경하라고 날 여기로 데리고 온 건가? 귀신들도 이런 구경을 좋아하는구나. 뭐 그렇게 욕은 먹었지만 재밌는 구경을 한 게 신나서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어. 그리고 무당집마다 몸주신이 다르잖아. 간판 달고 하는 무당집. 땡땡 장군, 땡땡 선녀, 땡땡 동자. 이런 식으로 이름 걸고 하는 무당들 있잖아. 그런 집에 가서 봤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말투나 행동은 장군신인데 그분에게 말해주는 신은 동자나 선녀일 때, 혹은 말투나 행동은 동자신인데 그분에게 말해주는 신은 대신할머니일 때, 이런 것들을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 왜 본연의 모습으로 봐줄 수는 없는 걸까?
왜 저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도 알 수가 없어. 왜 그런지는 1도 모르겠다. 신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점을 봐주는 건 이해하겠는데 제자가 저렇게 연기하는 것 보면 신장님들은 어떤 느낌일까? 후프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식피식 웃음이 나. 나는 많은 무당들을 만나봤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제대로 된 무당이라고 내리는 정의를 모르겠어. 그들도 모두 다 신을 모시는 제자였어. 그들이 사기를 쳤네 뭐했네 하지만 내가 본 그들은 정말로 신을 받은 제자가 맞고 신이 맞았어. 절대로 귀신 나부랭이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야. 신도 욕심이 많고 제자도 욕심이 많으면 이 길도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지 않아? 내 기준에서 내가 옳은 무당을 판단하는 건 딱 두 가지야. 신이라는 놈들이 욕심이 많고 거짓을 말하는 신인지 아닌지, 제자라는 놈이 욕심이 많고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제자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만 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 무당들에게 내려온 신들을 보면 내 눈엔 그냥 신이구나 이 정도야.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신들. 무슨 놈의 신이 사람일 적 성격을 못 버리고 왜 그렇게 기싸움을 해대는지 알 수가 없어. 어차피 자기 밥그릇만 안 뺏어가면 되는 일 아니야? 신이랍시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우픈 일이야. 그냥 웃음만 나온다는 거지. 서로 도우며 살아도 모자를 파네. 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구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사람처럼 머리끄댕이를 잡고 피 터지게 싸우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고집만 내세우는 신을 보면서 신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만 뱉어버리게 돼. 아무튼 내가 봤던 그 많은 무당들과 무당에게 내려온 신들은 고만고만했어. 고만고만한 분들이 고만고만한 일로 고만고만하게 싸워. 그놈의 자존심을 못 버려서 자손들을 괴롭히는 것이지. 말이 좋아 도와주러 왔다지. 그 속은 자손을 괴롭히기가 맞는 듯해. 신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와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신과 제자라니 참 슬프다. 신은 자신을 대우해주는 걸 좋아하고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것도 당연히 좋아해.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아래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자신은 대우받아야 하는 꼰대 기질이 발동하지. 그들은 자신의 제자에게 거짓말을 해. 그것을 구분하는 건 제자의 몫이겠지만 그걸 구분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순 없는 거야. 한 번쯤 자신에게 내려온 신이 옳은 신인가를 의심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이 말해주는 모든 것들이 옳은 말인지를 의심해보길 바래. 무당집은 뭐 이런 재미로 가는 거 아니야? 다만 그런가? 난 재밌었어. 나에게 내려온 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 이 길은 평탄하게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무난하게 가서도 안 되는 길이래. 이 길은 절대로 무난하고 평탄하게 가지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지. 아무런 풍파 없이 이 길을 간다면 그들은 이 길을 제대로 가는 제자가 아니라고 했어. 그렇게 가서는 사람도 귀신도 도울 수 없다고 했지. 나는 왜냐고 물었어.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어째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냐고 하더라.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냐고도 하셨어. 내가 그걸 듣고 생각한 건 이랬어. 맞아.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아프며 고통스러운지 모르잖아. 말로는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진심으로 그걸 전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잖아. 와, 아프겠다. 많이 아팠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저거 엄청 아픈데 내가 경험했잖아. 저거 그냥 아프다로는 표현이 안 돼. 나는 저 고통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기를 쉽게 낳는 줄 알잖아. 하지만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픈 줄 알지. 또 그것을 다 이기고 아기를 자기 품에 안아들 때 그 마음. 말 그대로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두 번은 못해라고 말하지만 또 낳고 싶다고 하는 마음처럼 알잖아. 그런데 아기를 한 번도 안 낳아본 사람들은 아기 낳는 거 뭐 대수라고, 그리고 아기 있으면 피곤해,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 맞으려나? 나는 신에게 배우는 제자라고 했잖아. 신은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겪게 하셨어. 난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밑바닥에서 힘들어서 죽고 싶고 허우적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참 많다는 것도 알지. 다들 귀신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사람 곁에 귀신은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귀신과 사람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섞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난 귀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들이 왜 생기는지,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까지 알진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엄마와 나는 많이 투닥거리고 이해해주는 범위가 좁아졌다고 했잖아. 귀신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과 섞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보니 귀신을 풀어줘야 사람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귀신도 사람도 똑같고,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고, 귀신들이 사람보다 더 사랑 같고 불쌍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무조건 떼어내고 쫓아내기보다 귀신의 말을 듣고 그 귀신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니까. 귀신을 풀어주다 보니 그 안에 사람이 끼어있을 뿐이지, 내 입장에선. 이 부분은 나만 빼고 다들 다르게 생각할 거야. 사람을 풀어주다 보니 귀신이 껴있더라. 그 귀신이 화근이다, 이렇게 말이야. 슬픈 일이지. 사람을 도와주는 무당은 참 많아. 그런데 귀신을 도와주는 무당은 얼마나 될까? 나는 사람보다 귀신이 좋고, 사람은 배신해도 귀신은 배신 안 하더라. 난 귀신 도와주고 사는 게 좋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 생명이 단축되는 짓이고, 그 짓을 엄청 많이 해서 지금 나는 이 모양의 몸뚱이를 유지 중인 거잖아. 귀신을 도와주는 건 보람을 채우는 일이라서 보람을 채우면서 살래. 신이 운전자라면 나는 자동차야. 겁나게 밟아가며 난폭하게 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 그만큼 빨리 망가져버린 거고, 운전자는 쌩쌩한데 자동차가 덜덜거리네. 조금 천천히 달리고 차에 무리가 갈 것 같은 길은 안 가는 지금 내 상태가 그런 상태지. 난 죽을 걸로 치면 열대번은 더 되기 때문에 죽기 전 마음과 죽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모든 감정을 알아. 죽기까지 어떤 상태인지, 아픔까지도 말이야.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것도 나는 몸으로 경험했고, 내 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련이었지만 그 덕에 귀신들을 빌어주는 것이 조금 수월해지기도 했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죽은 귀신들이 내가 상대하는 귀신 손님들이니까. 일단 평범하게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아, 삼천포로 빠진 것 같네. 재밌는 얘기 또 해줄게. 기가 세다는 건 팔자가 세다는 거야. 영이 맑다는 것도 좋은 말은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기가 세다는 말이야. 기와 팔자는 분명히 엮여있고 이걸 따로 구분 짓지 않아. 왜냐면 기가 세니까 팔자가 더럽지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 나는 기가 센 여자이고 팔자도 드센 여자야. 기가 세다는 건 무식하기 짝이 없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사람들과 평범하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 화가 가득해서 이리저리 기가 뻗친 사람들이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기분도 오락가락하고 좋은 말도 좋게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
그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기분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것이 달라서 그래. 나는 좋은 뜻으로 조곤조곤 말하지만 상대방은 기분 나쁜 일을 겪고 온 사람이라서 비꼬듯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는 거랑 같은 거지.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말이 무조건 옳은 거야.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고집불통들. 일단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말이야. 기가 세면 당연히 팔자가 드세죠. 이유는 저 안에 다 있지? 한 직장에 오래 못 있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성격에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사람. 자신과 맞지 않으면 일단 강하게 부딪혀오는 성격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달라붙어서 괴롭히더라도 어쩌라고 식으로 귀신과 연관 짓는 일은 없어. 귀신도 싫어하는 사람이지. 무서워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싫어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 나도 기센 사람들 전보러 오는 거 엄청 싫어해. 말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못 믿고 버럭 성질내는 경우가 다반사니까. 절대로 인정하는 법이 없어. 수긍도 안 하고. 근데 내가 딱 저런 부류거든. 말하고 나니까 내 욕 같은데. 여튼 자존심이 무지 세고 굽히는 법이 없이 곧 죽어도 밀어붙여. 그러다가 나처럼 이 지경까지 가더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아. 사실 이런 친구 별로잖아. 내가 그래서 친구가 없나 봐. 기세고 팔자 드세지면 그 사람과 엮이는 사람도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 같이 팔자 말아먹거나 절교하거나 이혼하거나 뭐 그러겠지. 옛날로 치면 과부팔자 남봉꾼 같은 느낌이랄까? 참 밉상인 거지. 그걸 자신만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건데 요즘은 귀가 세다는 걸 좋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예전엔 귀가 세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 콧대가 높으면 팔자가 드세진다는 말이 있어서 아기들 콧대를 눌러주는 일도 있었어. 그리고 며느리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또한 저런 성격의 사유도 거절감이었지.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하는 직업은 뭐 좋을 순 있지.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기만의 사업을 한다던가 하는.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런 부류들이 성공하면 또 기똥차게 성공하거든. 있는 자와 없는 자에서 오는 편견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도 매우 달라져. 없는 것이 기가 세면 저러니 팔자가 사납지라며 기가 세서 저렇게 사는 거라고 쥐뿔도 없는 게 더럽게 자존심만 내세운다고 욕을 먹어. 그런데 있는 사람이 기가 세면 기가 세서 저 위치까지 갔다고 아이고 대단하다고 얼마나 독하면 저 위치까지 갔냐며 팔자 센 사람 아니면 못 버틴다고 그랬어. 뭐 어차피 둘 다 재수 똥 떨어지는 것들이란 부분에선 똑같아. 암튼 이 길을 가는 사람들 비슷한 성격이 참 많을 거야. 그거 아니면 이 길은 가기가 힘들어. 나 같은 부류들이나 바득바득 버티며 갈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영이 맑다는 말도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좋게 말해서 영이 맑고 그릇이 반짝반짝한 것이 신의 제자가 될 만하다. 이따위 말 들어본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무당집에 갔더니 영이 참 맑다, 여리고 여리다, 이 길 갈 사람이다 등등. 이게 좋은 말 같아 보이는데 한마디로 귀신이 드나들기 좋은 몸이고 귀신한테 시달리기 딱 좋은 몸이며 귀신들에게 인기 있는 몸이란 소리야. 귀신계의 핵인싸라고. 그거 알아? 이런 사람들 10명 중 8명은 귀신을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낀다는 거야. 제자가 될 그릇이어도 제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지. 영이 맑은데 귀신을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는 사람들. 무당해야 한다고 구타라고 하면서
신받으면 다 열린다고 하는 말 절대 믿지 마. 원래부터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못 느끼는 사람은 신받아도 몰라. 이건 진심 팩트야. 뭐 신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주는 무당이 있으면 100% 사기라고. 원래부터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일이 이게 말이 돼? 내 동생년도 저딴 소리 많이 듣고 사는데 알잖아. 내 동생년은 꿈만 꾼다는 거. 웃긴 게 뭔지 알아? 꿈만으로도 무당을 할 수 있다는 개소리를 들어놓는 무당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야. 점보러 온 사람 점쳐주기 전에 아 잠시만요 저는 일단 잠을 자야 알 수 있어서요 하면서 손님 앞에 두고 꿈꾸러 갈까? 죽다 살아났다거나 번개 맞고 살았다거나 기차랑 싸워서 머리에 충격만 입고 살아났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나서 귀신이 보인다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러면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의 제자가 돼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소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원래부터 없던 영안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생기면 이 세상 사람들 신내림 다 받았지. 안 그래? 일단 두 가지 모두 좋은 뜻은 아니니까 듣고 기분 좋아하지 말았으면 해. 이 길을 가야 하는 제자는 그리 많지 않아. 제자가 될 그릇이 많더라도 굳이 모든 그릇에 신이 내려와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야. 팔랑귀가 돼서 그런 건가 하고 중심 잃지 말고 없던 것도 있게 만드는 무서운 짓은 하지 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귀신을 사람처럼 보는 사람은 없다고 했던 말 기억해? 이건 봤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짓는 말이 아니고 같은 귀신을 모든 사람들이 사람처럼 또렷하게 볼 순 없다는 말이야. 귀신을 보는 사람 5명이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서 귀신을 봤다고 치자. 그 중에 한 명은 귀신을 사람처럼 또렷하게 봤고 나머지 4명은 안개나 연기 혹은 구름이나 덩어리처럼 봤을 거라는 거지. 5명이 전부 다 똑같이 느낀 것이라고는 느낌으로 전해지는 여자, 남자, 할아버지, 아이 뭐 이 정도야. 성별부터 그 귀신에게 느껴지는 감정 정도겠지. 그 중에 또렷하게 본 사람이 금방 봤던 귀신이 여자이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하얀 원피스에 맨발을 한 채 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면 4명은 느낌이 여자였던 것이 맞으니까 그런가? 나도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 이렇게 동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맞다면서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신도 모르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지? 나도 귀신을 사람처럼 또렷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야. 나도 어릴 적에 TV에 귀신 사진이라든지 귀신이 나오는 장소라든지 뭐 이곳에 영혼이 많다 그런 걸 보여줄 때 한때는 나도 참 TV로도 잘 구분해서 봤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TV나 사진 같은 걸로는 안 보이더라. 이젠 직접 발로 뛰어서 다녀야 하나 봐. 귀찮은데 말이야. 아무튼 나도 귀신을 참 잘 보는 사람인데 내 눈에도 정확하게 안 보이는 귀신이 있단 말이지. 안개 속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실루엣으로 보여. 사람 형체구나, 남자구나, 뭐 이 정도? 나를 찾아오는 귀신과 그 귀신이랑 같이 온 귀신들을 보았을 때 나를 찾아온 귀신은 사람처럼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 귀신을 따라온 귀신들은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그냥 실루엣이야. 하얗게 말이지. 그들이 하는 말소리도 사실 알아먹을 수가 없더라. 한순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 나 이제 이 짓도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고 말이야. 난 신한테 항상 물어보잖아. 그래서 당장에 신을 불렀지. 빨리 내 앞으로 오시오. 내가 미치도록 궁금한 것이 있으니 나랑 대화 좀 합시다 하고. 그렇게 몸주신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 귀신도 연이라는 것으로 묶여있다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
연이 되지 않으면 귀신의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없다 하시더라고. 연이라니 너무 복잡하잖아. 신에게 다시 물어봤지. 연이란 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연이란 참 복잡하다며 먼지 한 톨도 연이라고 했어.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연이라고만 하시더라고. 나를 찾아와서 내가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귀신은 현생뿐 아니라 전생, 그보다 더 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연이라는 거야. 즉 나를 찾아오는 귀신들은 전생에 나에게 쌀 한 톨이라도 준 귀신이고, 반대로 내가 전생에 그들의 눈썹 하나라도 뽑아서 아픔을 준 귀신들이라고. 또 다르게 보자면 나를 도와주러 오는 귀신은 나에게 전생에서 받아먹은 게 있는 귀신이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귀신들은 나한테 악행을 당한 귀신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업으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이라는 거야.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냐? 쌀 한 톨 받았다고 넙죽 엎드려 아무런 반항 없이 그 귀신을 도와야 하는 업이라니. 아, 나는 도대체 전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등쳐먹고 다녔으며 아픔을 주고 사기를 치고 다녔냔 말이야. 아, 그런 게 아니면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많은 귀신을 손님으로 받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 이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전생에 어떤 인간이었단 말인가 하고 한숨만 나온다. 아무튼 연이래. 연이 되지 않는 귀신은 도울 필요가 없다고만 하셨어. 연이 되는 사람을 찾아갈 거라고도 했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마디로 같은 장소, 공간, 위치에 있는 귀신을 똑같은 모습으로 봤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결론은 저거야.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귀신 하나를 동시에 봤다고 치자. 그 중에 2명 정도가 저 귀신과 연이 되는 사람이면 2명은 사람처럼 또렷하게 봤을 거고, 나머진 흐리멍텅하게 봤다는 게 팩트라는 거야. 절대로 한 명의 귀신과 100명의 사람이 동시에 연이 되어서 똑같이 볼 순 없다는 말이지. 여러 명이 한 명을 바보로 만들기는 빠르지만 한 명이 여러 명을 바보 만들긴 어렵잖아. 대신 할머니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 하얀 한복에 하얀 머리를 곱게 빗어 쪽을 지고 인자한 모습으로 내려오는 할머니의 모습. 이건 세뇌야. 모든 대신 할머니가 같은 모습은 아니거든. 우리 대신 할머니는 깔끔한 건 맞으신데 저런 모습으로 다니진 않으셔. 아마 각자 모시는 신장님들의 모습도 다 다를 텐데 나는 저 모습을 딱 한번 봤어. 몸주신 따라 들어오실 때, 그 후로는 저렇게 안 오시지.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면 다들 그러지. 그거 장군이네. 무엇을 들고 있었어? 그거 아닌데. 이걸 들고 있어야 진짜인데. 뭐 이런 말들. 그것도 세뇌야. 모든 신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걸 들고 오지 않으시거든. 내가 이걸 일반인의 입장으로 설명해 줄게. 자유로 귀신을 예로 들자. 자유로 귀신의 모습은 어때? 두 눈이 뻥 뚫려 있고 하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는 여자 귀신. 대충 이런 모습이잖아. 그걸 처음 알리고 글로 읽고 그 자리에 그런 귀신이 있다더라 하면서 서로 정보가 공유됐지. 그럼 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의식하게 되는 거야. 여기에 이런 모습의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말이지. 그러다가 귀신을 좀 본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다가 흐리멍텅하게 봤어도 느낌은 여자니까 나도 저런 모습으로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목격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지. 하지만 분명히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귀신과 연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귀신을 또렷하게 사람의 형태로 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신은 다른 모습을 한 귀신을 보았다고 말을 하면 그냥 묻혀. 다른 귀신이니까. 거기 귀신은 눈이 뻥 뚫린 귀신이라던데 거기에 다른 귀신도 있나 보다 하고 묻히는 거야. 이게 군중 심리지. 한 사람의 의견이
여러 사람의 의견에 묻혀버린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 영안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무서운 일이야. 그 사람은 귀신을 보는 것이 공포이고 고통일 수 있는데 그걸 더 극대화시켜버리면 영안을 가진 사람의 고통은 배가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없던 것도 불러들이는 꼴이란 거야. 사람 말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마. 당신이 본 것이 진실이야. 남이 본 것에 맞추려고 하지 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당신의 감각을 믿으라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습을 동시에 보는 일이 없다는 거고, 당신이 또렷하게 본 귀신을 당신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확률은 극소수라는 거야.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조상 귀신은 다를 수 있어. 그건 그쪽 핏줄로 이어진 연이 있으니 꿈으로 보든 현실에서 보든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해주냐면 무당들도 같은 귀신을 보더라도 똑같이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연이 없으면 저기 귀신이 있네, 여자네, 느낌은 이렇네 정도야.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귀신이 무당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야. 내가 이렇게 죽은 귀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무당들 앞에 한영 같은 것을 보여줄 때란 말이지. 뭐 그것도 다 다를 수 있으므로 패스. 한마디로 같은 모습의 귀신을 볼 수 없고 같은 모습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덩어리나 안개, 구름, 연기, 뭐 검은 연기 이런 거란 거지. 투명한 사람의 형태 같은 거. 잠별이가 귀신을 투명한 사람 형태인데 물이 차있는 듯한 형태로 가끔 보거든. 쥐는 몰라. 그냥 눈에 물이 찼다면서 눈을 비비지. 둔하고 멍청하지만 그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겠지. 여튼 귀신 보는 일반인 분들 중에 평소엔 흐릿하게 보이다가 사람처럼 또렷하게 귀신을 본 적이 있다면 그건 귀신과 당신이 연이 있다는 거야.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게. 이건 내가 살면서 터득한 방법인데 귀신을 자주 보는 사람들 분명히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거야. 귀신을 안 보는 방법 같은 거 말이지. 나는 실루엣만 보이는 그 귀신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시했다는 거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경을 껐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 모습도 내 눈에서 사라지고 그들이 말하는 웅얼거리는 목소리조차 내 귀에서 들리지 않게 됐어. 하지만 그것들은 그 자리에 항상 있고 나를 콕콕 찔러대는 느낌은 들어. 하지만 계속 무시하지. 보려고 하면 볼 순 있지만 굳이? 연이 없는데 도와줘서 뭐해. 그런 거 했다가 내가 많이 고생했잖아. 당신과 연이 없는 귀신은 무시함으로써 이렇게 당신 눈앞에서도 사라지고 소리도 안 들리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민하게 굴고 자꾸 팔랑귀가 돼서 관심 가지고 그러다 보면 연 없는 귀신들이 당신한테 덕지덕지 붙겠지? 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만들어서 해. 그러지 마. 괜히 없었는 일 하지 말라고. 당신한테 연이 되어 보여지는 귀신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하니까. 연으로 묶인 귀신들 은근 자기와 연이 되는 사람을 한번 보고 저승가는 게 한인 사람도 있어. 연이 되는 사람 한번 보고 두 번 다시 안 나타날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그랬지? 연으로 보여지는 귀신 중에 당신과 악연으로 묶인 귀신도 있다는 거 잊지 마. 좋은 연이든 나쁜 연이든 그것으로 묶여 있으면 사람과 사람도 힘들지만 사람과 귀신도 힘든 거지. 사람이 사람한테 나쁜 짓 하는 것도 악연이잖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놈한테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하나 하면서 말이야. 귀신도 그렇다는 거 잊지 마. 심하게 빙이 되는 사람에게 있는 귀신들 엑소시즘 같은 거 보면 나오지? 대부분 그 사람 집안에 조상기가 참 많이 들어차 있잖아. 그것 말고도 조상기가 끌고 온 것들도 있고 말이야. 빙이 된 사람과 연이 제일 강한 귀신이 그 몸의 주인인 거야. 나머지는 그냥 투숙하는 귀신 정도?
아마도 많은 귀신이 말을 해도 들리는 목소리는 한정되어 있고 알아먹는 말소리도 한정되어 있을 거야. 여러 명이 말하는 소리 중에 또렷하게 들리는 귀신의 말소리처럼 말이야. 무시하고 살아. 흐리멍텅한 귀신들은 당신한테 어떤 짓도 못하니까. 연이라는 걸로 묶여있지 않는 한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부분도 한정되어 있거든. 일단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당신을 믿어. 당신이 본 것이 진실이고 당신이 느끼고 들은 것이 진실이야. 남이 하는 헛소리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 당신 마음이 흔들리고 틈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귀신에게 너무나도 쉬운 사람이 될 테니까.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정말 엄청난 소수라고.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 제발 이쪽 이야기 좋아해 주는 건 좋은데 없는 거 만들어서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마. 입으로 죄짓지 말라고. 내 동생 년처럼 귀신 봤어도 꿈인가 하고 금방금방 까먹고 무시하는 단순 무식이가 되란 말이야. 자, 자기 암기 시작합시다. 단순 무식, 단순 무식. 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길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으로서 거품 낀 이야기, 부풀려진 이야기,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버리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꼭 해주고 싶더라고. 나는 이쪽 길을 가는 제자이지만 나도 이쪽 길 거짓말 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신도 안 믿는다고 나는.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가 봤던 것과 겪은 일을 토대로 중립적으로 생각해서 알려준 거야. 내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니까 모든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해. 귀신한테 의미 부여해서 나 자신을 망치지 말란 말이야. 석군님들, 내 맘 알지? 아이고,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네.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빠진 부분도 참 많고 내가 말해주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항상 고민했어. 다들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닌데 하고 걱정을 많이 했지. 전부 다 말해주고 싶은데 떠오르는 단어도 없고 내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다. 아마도 이걸 들은 이쪽 길 가는 분들이나 이쪽 길에 대해 발은 담지 않았지만 선무당 같은 분들, 그리고 무당빠? 자신만의 이쪽 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분들, 그분들의 분노가 우글우글 느껴진다. 근데 분노하는 너네 그거 알아? 니들한테 내려온 신장이랑 한번 싸워보고 와서 나한테 딜어래라. 알았어? 니들이 믿고 있는 그것들이랑 목숨 걸고 다이다이 뜨고 와서 나한테 따지라고. 니네가 모시는 신이 하는 말에 토도 못 드는 것들이 니네랑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한테 화살 날리지 말라고. 너네가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것도 아니니까. 너네는 너네 것이 맞듯이 나는 내 것이 맞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까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놈들을 깐 거야. 그 점은 알아주기 바란다. 나도 제자야. 제자들의 삶을 알기에 제자는 안 까, 신을 까지. 신놈이라는 것들을 까는 거야. 빌어먹을 신놈들 더럽고 치사해서 내 죽지 못해 가는 길이지만 참 신들 재수 없어. 그리고 사람이 더 무서워.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그렇다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고 그게 또 신념으로 바뀌면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야.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내 옆에 두고 내 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다 똑같아.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단체로 사람 세뇌시켜서 바보 만드는 일 없이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라며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 건강한 몸이 되시길 바랍니다.